오늘은 전통 나물로 빠지지 않고 가장 많이 쓰이는 고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사리는 옛부터 건강식품으로 영양소가 매우 풍부해 자주 즐겨 먹었으며 산나물로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특히 조상영혼이 가장 좋아한다는 음식이 고사리라는 말이 있어 현재까지도 제사를 모시는데 빠지지 않고 사용됩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가우며 간과 폐, 대장에 작용합니다. 건조된 고사리에는 섬유질과 비타민C, 인, 칼륨 및 칼슘 등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열증과 체내염증을 없애고 지혈작용이 있어 소변출혈과 세균성 질환에 쓰입니다. 또한 뇌에 산소를 보내는 역할을 해 뇌기능이 활발해지고 기억력 감퇴를 막으며 치매와 중풍을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이는 경상대학교 특허 논문 자료에서 고사리 추출물이 뇌 인지기능 장애와 당뇨 인지장애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연구 내용 중에 고사리 분해액물이 고지방 실험 동물의 식이를 하였을 때 공복 혈당이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당능 실험에서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이용한 혈청 분석 결과에서는 총 콜레스테롤과 지방질 대사 수준이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행동학적 실험을 통해 뇌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해본 결과에서는 공간인지 능력과 단기학습 능력, 장기 기억 능력이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게다가 적출된 뇌조직에서 산화효소 함량과 지방질 과산화 정도를 측정해본 결과에서 고사리 분해액물이 조직에서의 산화방지 능력을 증가시켜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인해 고사리는 고지방 식이로 인한 혈당 상승과 이로 인한 뇌인지 기능 장애의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식품 소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고사리의 성분 중에서 캠페롤과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화합물이 혈당 상승을 막고 뇌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물질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에서는 고사리 추출물에서 항체 생성능 증가로 비장과 질화세포를 늘려 항체 생성 및 면역기능 활성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험에서 고사리를 투여한 결과 항체 생성능에 있어서 뚜렷한 증가를 보였고 비장세포 증식능을 측정했을 때는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되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로 고사리의 단백 성분이 항체 생성능 증가와 면역기능 활성에 있어 주요 활성 본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는 서늘하고 칼륨이 풍부하다 보니 고혈압 환자들이 먹으면 혈압을 잘 떨어뜨리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사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항비만 효과도 밝혀져서 체지방 및 내장지방사를 분해시켜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광물질이 많아 골다공증과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빈혈과 부종 노화 방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고사리에는 독성이 있어 꼭 삶아서 쓰셔야 하고 먼저 물에 소금을 한 줌 정도 넣은 후에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생고사리를 팔팔 끓는 솥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뚜껑을 덮고 5에서 10분 정도 순이 시들 때까지 삶아주시면 되고 너무 오랫동안 삶게 되면 죽사발이 되니 고사리를 손으로 눌러서 말랑말랑하게 짓무르면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삶으면 쓴맛이 나면서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 삶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삶은 고사리는 건져내서 찬물에 식힌 후 햇볕에 바짝 마를 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식용으로 쓸 경우에는 찬물에 넣고 하루 정도 부풀리면 되고 음식으로 이용 시에는 다시 2, 3회 정도 깨끗이 씻은 다음 독성을 완전히 빼내야 합니다. 고사리에는 브라켄톡신이라는 위암 발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야만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물 반찬과 비빔밥에 넣어 먹을 수가 있고 된장국에 끓이거나 기타 음식 재료에 고루 활용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생고사리에는 티아미나아제 분해효소와 프타킬로사이드 같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토끼 등의 초식동물들이 쳐다도 안 볼 정도로 쉽게 먹지를 않는다고 하며 최근에는 이를 통해 살충 성분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사리는 여러 번 채취해서 먹을 수가 있지만 6월 이후부터는 갈수록 독성이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소민이 많이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